네. 마린보이 아다모 이야기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제가 또 수영 전공을 했었다 보니까 이제 선수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수영 그러면 선수 생활을 몇 년 좀 하시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16년 정도? 16년 정도 수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영만 했었어요, 정말로. 대회도 많이 참가하셨나요? 전국대 신기록 하나. 그러면 그렇게 그 수영 유망주로 이렇게 지내오시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연기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다치고 많이 좀 아프고 병이 생기고 수술도 많이 했었어요. 뭐 허리부터 시작을 해서 종양 제거 수술을 하고. 종양 수술을 하셨다고요? 저는 잇몸에 종양이 생겨서 잇몸을 완전히 뼈까지 다 덜어낸 적도 있었고. 지금은 이렇게 물론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으니까는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생 짧게 한 26년, 7년을 살았지만은 그런 고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럼 그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연기자의 길로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거세요?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렇게 계속 살다가는 정말로 인생이 끝날 것 같은 거예요. 일단 나는 살고 봐야겠다는 생각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고민 끝에 나온 결과가 운동에 미쳐 도전해보지 못했던 연기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군대를 갔죠. 아니 나는 그래서 연기하면 등록됐죠. 그래서 고음인 줄 알고. 아니 근데 나이가 20대 이제 후반을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예.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아, 이 토크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어.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럼 오디션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경험을 쌓기 위해 저희 사무실에 막내가 보는 오디션을 따라갔던 거예요. 아. 근데 걔가 지금 막내는 어떻게 되고? 그 친구는 군대 갔어요. 이토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니까요. 완전 좋던데요. 이야.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진행된 그 드라마를 보면 투유하는 씬이 많이 나왔어요. 많았어요. 예.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하는 곳 하나는 머리에 이렇게 컵을 올리고 이렇게 배영을 하시더라고요. 네. 배영으로 컵을 여기다 올려놓고 이걸 안 떨어뜨리고 하시더라고요. 그건 안 그래도 CG겠죠. 저도 정말 CG인 줄 알았다니까요. 실제 그렇게 촬영하셨어요? 네, 그렇게 찍었어요. 진짜로 너무 이렇게 툭툭 가세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VCR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멋있다. 아까 독일 분과는 좀 다르죠. 달라 보인다. 아까 그 독일 선 친구가 저렇게 입사했던 거죠, 그게? 지금 이제 잘하는 게. 예. 오. 본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 씬이 뭡니까? 수영 씨와의 수중 키스. 아. 최고였죠. 수중 키스 씬이 이제 예전부터 아주 유명한 장면들이 많은데 이번에 이 수중 키스 씬은 이제 강제 키스 씬이었어, 그죠? 그렇죠. 저는 아우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웠어 이럴 줄 알았는데 사고생님 뭐가 그렇게 좋았다는 거예요? 아니요, 일단 그 상황 자체가 저희가 키스를 이제 가상으로 어떻게 숨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했었거든요. 오, 진짜? 웬일이야? 아니 그런 게 좋았어요. 솔직하시잖아. 엔지가 나고 감독님이 다시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이 촬영만큼은 밤샘 촬영을 해도 저는 행복하게 찍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그렇지. 장면을 VCR로 준비해봤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독일 친구 머리 박으로 지금 가는 거 아니야? 수영하다가 저 장면을 통틀어서 2시간을 찍은 게 아니라 물 안에서 키스하는 장면만 2시간을 찍었어요. 또 잘하고 싶어요? 수영 배우자. 잘하고 싶어요? 수영 배우자. 아, 할 수만 있다면 저는 괜찮아요. 얼마든지. 방송을 떠나서 개인적으로도 이상형이라는 거예요? 드라마 할 당시에는 그랬어요.